아니 혈액형이 그거 알아? A형이 뭔지 알아? A형이 뭔지 알아? 설마 뭐 같이 음료수 먹어도 되고? 아니 소세지. 아니 소세지. 응? 소세지? 어. 옛날 사람이야. 듣지 마.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몰라 이거? 아유 또 뭐 어딜 가. 그냥. 따라와. 왜 이렇게 걸음이 느려? 아, 당신이 빠른 건 내가 느리냐? 축지법을 쓰나. 참 빨라. 어머. 고문 기구인 줄 알고. 어우, 야. 처음 보고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반도대 느낌? 어? 아, 운동하는 데구나. 아, 자이로토닌. 오, 요즘 뭐야? 굉장히 이제 유행이죠. 우와! 아, 우리 저 손예진 씨도 하고. 저기 요즘 운동선수도 많이 해요. 아, 저거를. 아. 코어 같은 게. 그러니까. 그래서 자이로토닉의 자격증을 기계마다 따야 된대요. 한 번에 따는 게 아니라 기계마다. 아. 그 자이로토닉을 한 지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너무 뭐 컨디션이 좋았어요. 이렇게 아하. 와. 너무 자세도 이렇게 바라지고. 그 자세가 이런 그런 거 하는 거 옷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바뀌고 자세가 그래서 너무 뻣뻣해서 제가 운동을 좀 시켜보려고 데려갔었죠. 네. 그래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이쪽 바르고요? 응, 이쪽 바르고. 어, 많이 해봤다며 왜? 아니요, 항상 몰라? 저희가 매번 너무 많이 변동돼요. 매번 다르지. 다르지. 어깨. 하이, 그놈의 틀리지, 다르지. 나는 왜 맨날 그걸 모를까? 저는 영계 그걸 해요. 나는 왜 맨날 그걸 모를까? 그냥 일단 다르지로 해, 그럼. 무조건 틀리지를 하지 말고 무조건 다르지로 해. 저렇게 지적하는데도 왜 못 고치는 걸까? 손 여기다가 올려주시고요. 네, 좋아요. 어깨 내리시고 골반 먼저 둥글게 말아주세요. 어, 자세가 벌써. 시선 멀리 보세요. 그렇지, 시선 멀리 보세요. 그렇지. 다시 발목. 유연하시다. 드리죠. 야, 진짜 유연하시다. 내쉬면서 시선 와, 쭉쭉 늘어나시네. 와, 진짜 유연하다. 와, 정석을 보여주시네. 호흡 내쉬면서 어깨 내려서 상체 살짝 들 수 있으면 드세요. 응. 발 밀어서 컬. 컬. 그렇죠. 와. 이제 이걸 오빠가 하니까. 그럴까요? 아니, 계속 해야지, 왜. 아니, 나는. 하다 말아. 나는 하는 거 원래 잘한다기보다 매일 한 사람이니까 오빠 해봐. 오빠를 하려고 온 거니까. 이야, 이거, 이게 대단히. 동작이 복잡한데 네. 이거 그쵸. 원래 만들었어요. 네. 핸들에다 여기 슬라이스 올려주시고요. 골반 세워주세요. 골반 세워서 맞아요. 그래서 둥글게 마는 거예요. 둥글게 고양이들 기지개 피는 것처럼. 네, 저도 등허리 여기를 더 올려야 돼. 어, 아직 가시면 안 되는데. 아, 아니요. 네.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요. 맞아요. 네. 그다음 발 그대로 두시고요. 이거 오리 엉덩이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오리 엉덩이. 그렇죠. 앞에 보세요.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시선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여기 내려가야 돼요. 여기 내려가야 돼요. 여기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발 바꾸셔서 아이고. 둥글게 말아서 이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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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슬라이드 민다고 생각하세요. 어깨 힘 풀고 다리에 힘 있어요. 다리. 앤 다시 안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드셔야 돼요. 안으로 맞아요. 이렇게 잠깐만. 어, 이렇게 고양이잖아요. 응. 이렇게. 고양이 싫어해. 네, 다시 얘 들어 올리세요. 더더더더더 아니 반대로요. 얘를 살짝 내려.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죠. 에 여기 둥글게 말할게. 이렇게. 네. 괜찮으세요? 내쉬면서 그대로 많이 벌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앤 위로 올라갈 때 키 커지세요. 앤 오픈 앤 블리에 앤 업 앤 조이고 앤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살짝 다리 턴아웃 해보세요. 다리 터널 앤 조이 그렇죠 앤 오픈 앤 블리에 앤업앤
조이. 이건 조금 아까 거보다 좀 쉬워 보이는데. 딱 조여주시고요. 네. 발 포인트 해주세요. 초보들은 또 이렇게 하는구나. 손은 고관절 옆에다. 아, 이렇게요? 이렇게 맞아요. 오? 호흡 들이 무릎을 꿇으셨으니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오픈. 자, 이제 꽃게가 한 마리 나올 거예요. 엥 그대로 위로 올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꽃게 나올 겁니다. 밀린다, 밀린다. 아, 이게 균형이, 아, 그러네. 균형이 없구나. 어디까지 네. 가실 거예요? 왜 이쯤에? 하지마, 하지마. 컬, 스코, 아치 그대로. 그렇게 끝까지 올라가세요. 오. 허벅지 조여서 시선 여기 보세요. 예, 네, 좋아요. 와. 몸 방향 바꿔서 컬 여기로 가세요. 시선 멀리 보세요. 아치. 은신사바 은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아치 가세요. 앤 천천히 앞에 보세요. 앤 컬 백. 호흡 내쉬면서 타면. 자세가 너무 예쁘다. 무용 전공한 사람처럼. 앤 아치 발 밀어서 컬. 입으로 돌리시는 것 같은데. 맷돌 돌리기 같은데. 절대 손으로 핸들을 돌린다기보다는 몸을 쓰셔야 돼요. 1500사공도 아니고 이렇게 배를 저어. 이렇게 맷돌 돌리는 게 아니야. 뒤로 한번 척추 젖혀보세요. 호흡 내쉬면서 그대로 아치. 이때 요거 더 펴서 요렇게 으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너무 멀어요. 근데 아치. 팔이 가보세요. 그렇게 길지. 둥글게. 다시 시선 멀리 보세요. 아치. 너무 거북목이다 오빠. 골반 둥글게. 그렇게 안 되나? 이거 안 돼. 여기로 오빠 여기서부터 말을 하고. 앤 아치 기다리세요. 김밥도 아니고 뭘 말아서 그러시. 팔 먼저 피시고 오른팔 피세요. 시선 여기, 시선 여기, 시선 여기. 한 번 더요. 앤 시선 저쪽 앞쪽 봐주세요. 바로 팔 이거 펴야 돼요. 앤 팔로 올라오세요. 더더더더더더 그렇죠. 끝까지 더 오세요. 더 끝까지. 아직까지도 여기가 지금 얼얼해가지고 걸을 때 이게 내 다리인가 맞나 내 다리가 맞나. 진짜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네, 네. 내가 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이. 이거는 그냥 뭐 알 수 없는 내가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근육들이 놀래가지고 너 왜 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항의하는 것 같고. 아, 이제 끊어야죠. 제가 데리고 가야죠 억지로. 전 도망가야죠. 동상이몽입니다. 언니 또 앞장서시네요. 그러게 한결같아. 여기는 앞장서고 뒤에 따라가. 중학교 선배님이고 한 분은 고등학교도 선배님. 아 진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 야야야야. 아. 아이고 김소연, 예, 우리 저 손준호. 손준호 씨. 오, 멋있어 멋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이자 동문인 거죠. 저, 저희보다 네, 한참 미치고. 네. 네. 저한테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이고. 오히려 그 후배인 소연 씨보다는 준호랑 더 많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워낙에 성격도 좋고 잘해요. 그래서 손준호 착해요. 제가 총애하는 동생입니다.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예. 머리 예쁘신데요? 아니, 24시간도 안 되신 거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오랜만이다. 가족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잘 지냈죠? 네, 와서 이제 준호 씨가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님,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저는
언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요. 언니는 네. 중학교만인 줄 알았고 초등학교 선배님은 중학교. 고등학교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초중고 지금 알았어요. 초등학교. 아 진짜? 진짜? 어?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같이 다닌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시기로 같이 뭐야? 오빠 6학년, 5학년? 왜? 왜? 아, 저는 아니 아니야.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어. 초등학교 아니었어. 국민학교. 아니 아니야. 초등학교였어. 나도 국민학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초중고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근데 제가 맨날 초등학교 여의도 초등학교 가는 길에 국민학교 가는 길에 63빌딩 올라가는 걸 봤다 그러면 다들 완전 역사 교과서로 생각하더라고요 저를. 근데 보신 거잖아요 두 분. 그렇죠. 우리는 처음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이제 80년대 이제 올라가고. 서울 여의도의 남산높이만한 해발 264m 63층의 대한생명. 아, 85년에 완공될 시가 맞네요. 아, 그럼 언니 그 여의도 다리 몇 개 없을 때부터 계셨네. 네. 기억도 안 나요. 몇 개가 있었어요. 일단 빨리 저기 주문을 하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완전 탄수화물 파여가지고 저는 완전 탄수화물 파여가지고 어, 지성 씨랑 맞네. 응. 어, 우리 연수님은 탄수화물 안 먹는데. 아니 근데 아버님은 뭐 그렇게 싱겁게 먹기 운동하시는데. 그 원래 집에서 진짜 그 간을 안에서 먹거든. 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난 아버님을 너무 뵙고 싶다니까. 그래서 내가 칭찬받을 것 같아 가지고. 에? 아니 누구시지? 어. 아버님이 싱겁게 먹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를 만드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싱겁게 만들기 운동. 맞아, 뭐 맞아, 이제 맞아. 뭐 흡연자 뭐 이런 권리 찾아주기 단체 이런 건 아는데 아. 네,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회 창립자이고 이사인 김성관입니다. 아, 야.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술 고래였으니까는요. 그래서 뭐 혈압이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환갑 들면서부터 이제 많이 노력해가지고 지금 그때 비하면 한 15kg 정도 빠졌습니다. 아, 본인이 또 이제 체험적으로 또 저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고등학교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초중고. 그 나는 아버님을 너무 뵙고 싶다니까. 내가 나 칭찬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신장 전문이시기도 하지만 직접 이렇게 매일매일 건강 노트를 쓰세요. 우와. 그러신 지 되게, 본인의 건강. 네, 되게 오래되셨고. 우와. 대단하시다 진짜. 옛날에는 술도 되게 좋아하시고 담배도 많이 피셨는데 딱 어떤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건강식으로 바꾸시고 술, 그러니까 담배는 아예 끊으시고 그러면서 살도 많이 빠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포도주 한 잔 정도만 가끔 드시고 와인이라고 안 하고 포도주 그러니까 되게 다른 것 같아. 아, 약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연식이라 그러죠. 네. 나도 포도주라고는 안 해요. 바뀔게요. 연식이 나오는 거죠, 포도주 약간. 아,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도시락으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핑크색 소세지 그런 거 막 싸우고 막 그런데 아, 저희 어머니는 소세지 막 소세지 핑크색이 어딨어요? 왜 이러세요? 아, 맞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아, 거지? 맞다, 맞다. 너 혈액형이 뭐냐? 예? 너 혈액형이 뭐야? 혈액형이요? 아, 누가 혈액형을 물어봐, 옛날 사람. 아, 옛날 사람이지, 당연히 옛날 사람이지, 지금. 혈액형이 뭐야? 혈액형은 A형인데. A형이야? 예. 요즘 누가 혈액형 물어봐. 그래요? 좋은 혈액형이다. 예. 어, 재우 씨 뭐지? 저도 A형. 아, 그래? 혈액형 어떻게. 야, 우리 셋이 같은 편이야. 나 다른 거, 다른 거 해야겠다. 나만 틀리네. O형이세요? 나 다른 거, 다른 거 해야겠다. 나만 틀리네. O형이세요? 왜요? 아니, 혈액형이 그거 알아? A형이 뭔지 알아? A형이 뭔지 알아? 설마 뭐 같이 음료수 먹어도 아니, 되고 소세지. 아니 소세지. 응? 소세지? 에? 어. 옛날 사람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몰라 이거? 몰라? 옛날 사람 얘기 듣지 마. 아 저희는 둘 다 A형이어가지고. 네. 근데
소세지 처음 알았어요. 소세지. 옛날에 아, 유행했던 거 있어. 오형 뭔지 알아? 뭐예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어? 아이고. 지는 항상 들어. 어 그럼. 비형은 뭔지 알아? 모르겠어.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오. 계속 나오네. 오. 오. 그리고 A병이 최고야. 지지지. 지랄 먹고 지랄 먹고 지랄 먹고. 근데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막 있었지. 근데 맞아. 그게 은근히 맞다니까. MBTI도 맞는데 맞아. 맛있게 드세요. 예.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와. 오, 근데 맛있게 생겼다. 오! 한정상도 수육으로. 수육으로 해서. 가지 이런 것도 좋네요. 어우, 맛있겠다. 약간 건강 음식 파는 집이라서 선택을 한 건데. 아유, 건강식으로 해서. 건강 밥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오, 근데 맛있게 생겼다. 근데 된장을 좀 뺄까봐. 응? 좀 짜 보이지 않아? 괜찮아? 살짝 비벼. 그러니까 밥만 비벼보고 저거 하면. 네. 오. 이준 씨는 전혀 안 빼고 먹고 싶은 표정인데 갑자기 뺄까 말까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이걸 왜 빼? 이것 때문에 먹는데? 그럼 군대레만 먹는 거잖아. 아니 아버지 때문에 평상시에도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 여기서 오현주 씨가 이러니까. 맛있겠다 진짜. 와. 깻잎 좋아하니? 깻잎 아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 줘. 없어도 그만. 나 줘. 아, 그러면 깻잎. 깻잎을 좀. 아하. 애인 맛, 그러니까 쓴 맛을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많이 먹지 잘 먹. 준 거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깻잎만 드시는구나. 우와. 안 먹겠다고 저한테 다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간이 막 센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보통. 사실 집에. 친정집 가서 뭐를 시켜 먹거나 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튀긴 거보다는 구이, 뭐 치킨을 시켜도 그래서 아들도 그걸 아니까 구이 시킬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친정 가서 하는 말이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집에서 아, 뭐 시켜 먹을 때, 뭐 해 먹을 때 그럼 주환이가 몇 살이지 지금? 12살이요. 12살? 어머 주환이가 벌써 12살이야? 이제 점점 친구가 좋아지지 부모보다. 네. 약간 예전에는 저랑 막 이제 놀고 아빠 나 요거 숙제만 하고 이거 잠깐 풀어줘서 요거 같이 해줘가 거의 1번이었는데 이런 약속들을 해놓고는 전화가 와요 친구한테. 아빠 미안한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 나 얘랑 놀아야 돼 미안. 좀 했으면 이제 방에서만 놀고 안 나와. 당연한 거야. 아직은 막 문을 닫고 막 문을 잠그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는데 앞으로 아직은 그래도 엄마 아빠랑 여행 가는 걸 더 좋아하는데 이제 곧 그러지 않는 시기가 금방 오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큰애는 지금 미국 갔는데 복학했는데 이제 다시 자기 오면은 우리 집에 안 들어오겠다고 따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막 나 안 들어와 이건 아니지 뭐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서 한 건 아니고 복학하고 아니 복학하고 직업을 잡고 여기 오면은 자기가 한 3년은 걸리는데 엄마 내가 그때 나이가 28이야 오면 근데 28이랑 8인데 나랑 엄마랑 아빠랑 28이 같이 사는 거는 좀 그렇지. 28에 같이 살아야죠. 결혼도 안 했는데 어차피 근데 자기는 독립을 하겠다. 근데 자기는 독립을 하겠다. 독립을 하겠다. 어? 그런데 난 너무 서운했지. 그렇죠. 야 당연히 들어와야지 왜 네 방이 있는데 왜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 나 이제 따로 살아야지. 아니, 그래도 말로 막상 들으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뵀을 때 군대 갔다고. 큰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하고 복학했고 이제 둘째도 갔어요. 아, 안 우셨어요? 둘째 데리고 저는, 가셨는데? 저도 울었죠. 저는 근데 논산 딱 보니까 오빠 벌써 운전하면서 휴지로 눈물을 막 닦고 있어. 어? 어떡해. 그 운전하면서. 어, 또 눈물 나나 봐.
어떡해. 둘째 또 둘째가 너무 아직은 이제 되게 일찍 간 거예요, 군대를. 만 19밖에 안 됐으니까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너 더 막 안쓰럽고 막 그 뭐한 복잡 미묘한 감정이 아직 내 눈에 애기 같은데 드는 거죠. 이상하게 군대는 모르겠어요. 뭐 전쟁터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첫째는 잘 이제 복역해서 끝났고 둘째가 이제 가 있죠. 복역이에요, 복무. 복역은 복무, 복무, 복무. 내가 저기 제가 아나운서인데 내가 저기 지창 씨도 아닌데 내가 지적하냐 그랬는데, 아니 그럼 사람이 이상해 보여. 아 지적하지 마. 복무, 복무, 복무. 형무소에 형무소. 형무소 감옥. 아니 손기창 씨 말해야지 왜 그래요? 진짜 알았잖아. 그리고 왜냐면 아들이 이상한 데 갔다 온 것 같잖아. 아, 편집해줘. 복역은 저 전과자. 틀린 건 뭐 어때? 다 알아들었잖아, 아니, 근데. 복역 빼줘. 우리 아들 군대가... 재밌잖아, 아니, 재밌잖아요. 감옥 간 줄 알잖아. 아니, 오연수 씨가 그 캐릭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부 저거 아킬레스건은 애들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만 툭 건드리면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맨날 그랬고 여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네, 큰애가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갔어요. 이제 학교 3학년으로 이제 복학을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인 가족이 된 거죠. 4인에서 아하. 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금방 안다고.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방이 텅 비고 그러니까 그 방을 약간 보는 게 좀 약간 싫은 거예요. 아예 그래서 닫아놓는구나. 애들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큰애는 다시 와도 엄마 아빠 집엔 안 들어오고 그냥 독립하겠다 이래가지고 연습 중이에요. 아, 둘 다 이제 없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를 좀 생각을 하고 집을 알아봤었어요. 작은 데로 옮겨서 둘이 사니까 너무 넓으니까 야, 죄송하지만 아기가 아기를 낳은 거 이게 엊그제 같을 텐데요. 야, 우와. 오, 아들들. 예쁘다. 진짜 멋있다. 우리 동현이 19살에 독립했습니다, 저희 동현이는. 네. 오, 막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 울컥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왜 그 다 같이 미국에 간 이유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애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가 엄마 이 부모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되게 바빴어요. 애들 케어할 수 없는 정도로 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20살 넘으면은 엄마 손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되는데 그 사이를 놓치면 제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좀 무리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 조금 나의 일을 좀 내려놓고 애들한테 집중하자. 7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었어요. 한 2, 3년? 뭐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찌됐건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애들하고 있으면서 추억도 많이 쌓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애들도 항상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항상 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 일을, 엄마나 아빠 일을 내려놓고 온 걸 아니까 애들이. 아이들은 너무 행복했겠다, 엄마가 옆에 있어서. 원 없이 붙어 있었겠네, 아주. 예. 다시 지금 7년 전으로 돌아가서 결정을 하라고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7년 동안 애들이랑. 둘 다 약간 편모스라에서 자란
예,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어렸을 때는 제일 소원이 이제 자가용 타고 뷔페 가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고 주말에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막 이렇게 그렇게 가족들이 막 이렇게 차 타고 어디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해보지 못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것도 서로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우리가 예쁜 가족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둘 다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아하. 맞아 맞아 진짜. 애들이 뭐 부족하거나 뭐 뭘 뭐 없어서 못하거나 뭐 이렇게는 안 키웠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되바라진 건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얘기가 뭐냐면 애비 없는 자식이라 저렇게 버릇이 없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내가 확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버릇 없고 막 이렇게 남들 앞에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어떤 때는 그러니까 남의 자식한테는 좀 관대했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타이트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그게 스트레스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잘 자라줬고 그래서 뭐 또 그 큰 애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으면 자기도 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되게 그런 말을 들어서 되게 고맙죠. 오. 애들이 이제 그 고마운 걸 아는 거죠 이제. 예. 진짜 잘 키우셨다. 아니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25년 동안 참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잘 버텨준 거에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남편이면서 친구 같으면서 또 아빠 같으면서 또 말은 오빠라고 하지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살 때까지 안 아프고 서로 저만 안 아프다고 해서 이분이 아프면 제가 버릴 수도 없잖아요. 항상 자기 아픈 것 내다 버리려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하.